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그만 올리려고 했는데, 정말 챗GPT를 이용해서 상상 이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뭐 여러 영역 쪽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거의 100% 이제 챗GPT를 의존을 해서 한번 이렇게 딱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100% 이제 챗GPT가 다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일부 좀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소스 코드들을 학습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경험을 했어요. 요것도 이제 제일 마지막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것은 IT 보안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오신트 검색 서비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공개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크리미널 IP처럼 아직은 좀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그런 API 서버 같은 경우나 파이썬 코드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챗GPT 같은 경우에도 모르죠. 그랬을 때는 이제 API 가이드에 있는 요청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값하고 요것들을 여기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어떤 걸로 했냐면은 제가 TK 인터라고 하는 GUI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크리미널 IP의 API를 이용해서 이게 악성 코드 IP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GU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야, 생각 이상보다 너무나 잘 만들었고 완벽하게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청한 것들은 혹시나 몰라서 이번에도 혹시나 몰라서 URL 주소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요 API 정보들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요 사이트죠. 요 사이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벨로퍼 쪽에 들어가시면 API 함수가 있고 그 중에서 malicious info라고 하는 이 API 호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데이터가 부족을 해서 잘못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은 malicious info라고 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API IP라고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 그래서 이전 방식대로 학습을 또 이제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중간에 제가 다른 걸 물어본 거고, 이제 아래와 같이 코드들을 요청하면 돼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값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만든 함수, get malicious info라고 하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네가 준 거를 결합을 했더니 아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요청을 하면 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다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죠? 이제는요. malicious info라고 해가지고 맞고,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코드를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를 제가 테스트한 것이고요. 요게 지금 금방 여기서 얻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얻은 정보를 가지고 만든 것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동작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늦죠. 컴퓨터가 늦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을 시키면은 요거는 오류가 좀 발생을 한 거고요.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요거는 지금 현재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악인 IP다. 현재 지금 요거는 요것도 이 크리미널 IP 서비스에서 얻은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해당 IP 상세 정보들을 그러면 같이 출력해줘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분명히 위에 요청하는 값은 맞는 듯 하지만은 아래에 지금 이제 추가 정보들을 보시면 뭐 디텍션드 태그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는 없어요. 아마 쇼단이나 그런 데서 아마 가져온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오신트 검색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 응답값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서 이 크리미널 IP, 그 크리미널 IP가 아니고 챗GPT한테 얘한테 학습을 시켜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긁은 다음에 해당 API 결과는 아래와 같은 응답들을 제공하고 있어 라고 해서 이 응답값들을 여기다가 복사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긴 이제 코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더니 이제부터는 이제 malicious IDS 같은 거나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뒤에 기타 정보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요것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쭉 봤습니다. 쭉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어떤 거냐. 저기 위에가 제가 제거 API 키가 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코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이제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오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쭉 나온 것을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여기가 이제 악성 코드이다. 그 다음에 관련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취약성들이 쭉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드들을 찌면은, 코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은, 얘를 잘 가지고 있다가 완성된 코드이잖아요. 어느 정도요? 완성된 코드이고요. 요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번 시간에는 TK-INT라고, 이게 TK-INT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간단한 GUI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UI 화면들을 만들 때 TK-INT 같은 거나 이제 PyQt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크, 뭐 패스트 API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이제 바꿔줘라,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네가 한번 개발해봐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 챗GPT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얘는요, 그런 형태들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을 TK 인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바꿔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한테 IP 정보들을 입력을 받고, 그다음 조회 버튼도 클릭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 테이블 형식으로 결과가 출력되게 해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그려가고 여러분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얘가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변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런 버튼이나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내 요청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살짝 캐스천했어요. 90% 정도 만들어지겠지, 그래도.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요구사항들을 쭉쭉쭉 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요청사항들 나오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URL로 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제 크리미널 IP와 관련된 정보들 앞에서 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TK 인터 같은 경우에도, 제거 영상을 좀 보셨으면은 아마 금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시리즈로 많이 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다른 거를 전혀 건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고, 제 API 키만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 다음 번호, 이게 보면 이제 영문을 좀 한글로 바꾼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UI가 딱 하나가 나올 거예요.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조금 보기가 불편할 뿐이어서 저는 이제 좀 글씨 크기를 좀더 요청을 했는데, 그건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오류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요 결과 있죠. 요에서 요 IP 정보, 요 IP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 쪽에서 여기에서 이제 서치했던 요거 서치해가지고, 이렇게 SS 서치해가지고 나오는 요 IP들 있죠? 요 IP를 가지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고른 거예요. 고른 거고. 자, 그러면은 요 결과에서, 자, 그러면은 요것을 IP를 적고 IP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해보시면은, 구분하고 내용하고 제가 이제 한글로 바꾼 거고요. 딱 보면은,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API를 호출하는 그 시간이 좀 걸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요 정도면은, 좋은 거죠. 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IP라는 것을 나왔고, 여러분들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워요. 정말 상상 이상의 값을 이제 도출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저는 요거가 한 1분에서 정말로 한 1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만들어줘. 그 다음에 뭐 해줘?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한 1분 정도 걸렸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데이터 API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IT 보안 쪽에 있으면은 크리미널 IP 같은 거나 이제 쇼단 같은 거나 그런 AP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봐가지고 한번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기에서 이제 기능들을 좀 더할 거예요. 여기 기반을 가지고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요. 이것도 만들어지면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